자, 그러면 오늘 전병수 소장님 모셔야죠. 네. 아, 요즘 중국 관심이 진짜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국을 한번 좀 들어가야 되나. 내년은 중국이다 이런 얘기도 슬슬 나오던데. 이제는 중국이다. 내년에. 아, 내년은 중국이다. 2021년 과연 중국이 맞는지 아니면 혹시 우리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지 이분께 제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수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네, 중국 요즘 중국이 지금 뜨겁습니다. 맞죠? 뜨겁나요? 엄청 뜨거워요. 아니, 제 주변에 보면 이제 미국을 한참 저 해외 투자에 눈 돌리신 분들이 네. 다음 스테이지를 이제 중국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가치주 쪽에 가야 된다. 아니다. 그래도 중국의 성장주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좀 있긴 한데. 산 거 아니지? 저요? 어. 저는 아직 뭐 그것까지. 사면 얘기해 줘. 안 들어가실래요?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도를 아니, 그런 아니고. 네. 자 일단 내년은 중국의 해가 맞습니까, 우리 선생님 보실 때? 저 중국이 왜 중국이냐 그러면 네. 이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가운데 중에 가운데 있어서 중국이 가운데 중에 어지간히 살아서. 그래서 중국은 뭐 경제는 아마 내년에도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 최고 성장을 할 것 같은데 아마 바로 전 방송에서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그 칼이 아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좀 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네. 그래서 아마 상반기는 뭐 거의 두 자릿수 성장을 하겠지만 이게 이제 하반기 넘어가서 성장률이 정상화되면서 나타나는 리스크는 굉장히 클 거다. 연간으로 한 9% 이상 보더군요. 그래서 뭐 8에서 9 정도를 네. 보는 게 컨센서스죠.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봐야 되는 것은 뭐 우리가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중국의 경기 회복 또 내년도 경기 뭐 상승에 대해서는 뭐 모든 예측하시는 분들이 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럴 때일수록 네. 제가 보다 리스크 팩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스크 팩터의 첫 번째가 제가 볼 때는 그 44세에 그 중국어가 아주 능숙한 이 무역 대표부 여성 대표를 바이든이 선임했던 것. 예. 그리고 지금 국가안보보좌관이나 또 백악관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태프들 40대, 50대에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해서 잘 알고 네. 그리고 이 실무에 능하지만 이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엔티한 그런 이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대거 등장했다는 것 네. 아마 그것이 뭐 경제는 좋지만 중간중간 간헐적으로 이것이 터질 때마다 이제 쇼악을 주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뭐 어쨌든 트럼프 연간에도 첫 해는 뭐 거의 그 중국의 중국 대리가 없었고 둘째 해부터 쭉쭉쭉 시작되다가 사실 2019년도 상반기까지 아주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든도 지금 경제 상황이 뭐 엄청 힘들기 때문에 중국 때려서 미국에 도움되는 게 있겠나. 그래서 2021년도는 주어진 미월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충분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장사꾼하고 정치꾼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장사꾼은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단축이 생명인 속전속결에 이제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단련된 그렇죠. 그 정치인이고 이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 승부전에 강한 네. 이제 정치인인데 정치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이제 찔러서 바로 죽이는 것보다는 네. 죽일 수 있다고 그 칼을 보여주기만 하고 칼을 쓰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제가 지금 최우선이지만 네. 미국의 여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절박감은 네. 아마 트럼프보다는 트럼프는 이미 보여줬고 네. 바이든은 보여줘야 되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트럼프의 두 배는 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그것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액션은 제가 볼 때는 또 바이든도 트럼프처럼 2년짜리 대통령 대중국 제재는 네.
지금 트럼프가 사고 친 거, 코로나가 사고 친 거, 이거 같이 이제 제대로 수습해서 정상화 되려면 뭐 1, 2년 거기다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이제 문제는 그때까지 손 놓고 있겠냐, 그게 아니라, 이제 칼날이 10펄은 칼을 주머니에서 슬쩍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형수를 오늘 사형시키는 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은 매일 새벽에 노크해서 문 열어놓고 이제 가게 되는 그 고통이 더 센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중의 관계는 경제는 뭐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가장 핫하지만 그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리스크 팩터를 지금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또 이제 핫하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 이미 테슬라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개미들이 3조를 더 샀다고 하는 또 한국 와서 IR 한번 해야 된다고 이제 할 만큼 의미가 있지만 네. 그걸 사이즈를 보면 뭐 1%도 안 돼요. 한국 개미들이 산 게 시총이 뭐 300조, 400조 되다가 보니까. 근데 잘 봐야 되는 것은 테슬라의 이제 성장성이 미국을 보고 간 거냐 아니면 중국을 보고 간 거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가 뭐 금년에 한 6.3배인가 한 7배 정도 주가가 올랐다고 하는데 중국의 아주 작은 뭐 전기차에서 랭킹으로 보면 9등에서 10등 하는 그 웨일라인 리오라고 하는 회사가 주가가 11배인가 올라갔어요. 리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봐야 될 거냐는데 그게 바로 이제 중국 시장의 포텐셜이죠. 그래서 테슬라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난리를 치는 공장은 미국에 있어야 되고 중국 가면 안 되고 중국에서 공장 빼오면 우리가 이 택스까지 이제 지원금까지 주겠다고 하는데 네. 앨런 머스크는 그거 다 풀치고 상하이에다가 세계 최대의 전기차 공장을 지었죠. 네. 그래서 그것의 의미가 이제 결국은 중국의 포텐셜.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국 시장의 그 핫한 것은 분명하지만 중국 시장이 최근 10년 동안 주가가 세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올라간 게 없다는 거죠 인덱스는. 그렇지만 이제 섹터나 종목별로 보면은 네. 아마 금년에도 미국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이 중국에서 10배 이상 주가가 올라간 종목 뭐 수두룩하죠. 그래서 인덱스는 제자리고 네. 종목별은 이제 가는 이유는 소위 말하는 EPS 다일루션. 그래서 대규모 증자들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지수는 이게 아마 금년에도 아마 미국의 중국의 IB들이 예측하는 걸 보면 가장 낙관적인 데가 한 4,000에서 한 4,500 대부분은 한 3,800 정도 네. 이제 그 정도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그 이제 매년 그렇습니다만은 그 시장이 커지면 네. 또 핫해지면 순환매가 돌 거다 하는 기대는 뭐 맞고 또 최근 1년 사이 1년 반 사이 미중이 그렇게 싸웠지만 이 중국에 대해서 서방의 네. 시각은 망한다 뭐 부도다 위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액션은 돈을 무지막지하게 들고 들어왔죠. 네. 한국에서는 주식 다 팔았지만 중국은 최근 1년 반 동안에 그 딱 한 달 코로나19 터졌을 때를 빼놓고는 계속 순매수입니다. 외국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외국인이라는 것이 뭐 우리는 얼마 되지도 않고 이제 그 미국과 유럽이 아무래도 주를 이루는데 그래서 그거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서 입으로는 위기를 말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붕괴를 말하면서 네. 돈은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우리가 조금 참고를 해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뭐 바이든 시대가 이제 열리잖아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중국 투자할 때 그 뭐 기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리스크도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떤 걸 보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펀더멘털에 대한 리스크하고 이제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다른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먼저 경제를 봐야 되니까 환 리스크입니다. 환 리스크.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양날의 검이지만 그 지금 중국의 상황으로 놓고 보면 이게 위안화 절상을 이걸 용인을 하는 분위기로 전환이 됐어요. 예. 그래서 뭐 아이러니한 것은 트럼프하고 전쟁하는 최근 1년 반 사이에 환율이 6.2에서 7.2까지 한 15% 절하를 시켰어요. 예. 근데 최근 뭐 한 두 달, 석 달 사이에 이것을 지금 6.5까지 절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미국이 무슨 뭐 절상을 해라고 한 적도 요청한 없고. 적도 없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중국 정부의 전략이자 어떻게 보면 그 경제 성장 모델의 변화예요. 뭡니까, 그게? 첫 번째는 이번 아마 바이든 정부가 아마 출범하면 뭘 맨 먼저 중국에게 들이밀 거냐는 것은 환율일 거예요. 환율. 그래서 유세 기간 중에서 바이든 후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중국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재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 거기 딱 한마디 한 것은 뭐냐면 환율이다. 예. 환율을 부당하게 조작해서 미국의 이익을 훔쳐가고 있다고 언급을 했죠. 예. 그래서 환율로 본때를 보이는 것이 아마도 첫 번째일 건데 그건 또 당연한 것이 매달 무역수지 흑자가 일어나고 지금 외환 보유고가 최근 뭐 3년 사이에 최고치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환율이 이게 절하가 되냐 이거죠. 그래서 아마 신정부가 들어섰을 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환율을 일정한 부분 절상시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 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금년 5월부터 이제 기조를 싹 바꿉니다. 뭐 이제 중국말로 쌍순환, 쌍신환이라고 얘기하는데 듀얼 서큘레이션 이코노미라는 걸 두고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거 수출 안 하고 이제 내수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뭐 복잡하게 키워드를 쓰지만 근데 이제 중국을 우리가 놓고 보면 수출이 안 되면 중국은 뭐 망하는 나라 이렇게 이제 서방 세계는 많이 지하지만 그게 엉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7%. 그리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17%밖에 안 돼요. 17%에 17%. 그렇죠. 그래서 네. 뭐 하여간 미국으로 수출이 빵이 된다고 하더라도 4%밖에는 축결받지 않는데. 17 곱하기 17이니까 뭐 4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나머지 83%가 이제 내수와 관련이 있으면 이것은 위안화 절상이 중국 경기 회복에 이게 대단히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요. 수입 물가 하락. 그렇죠. 예. 그래서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서 이 위안화 절상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이제 많은 기업들은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고 네. 또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출 기업이 많죠. 그렇죠. 근데 이 기업들한테는 뭐 중국 기업들의 마진이 낮기 때문에 한 10에서 15%의 절상은 이것은 아주 쥐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뭐 가만 앉아서도 이게 5% 10%의 환차익을 먹는 방법이 생기지만 기업을 잘못 고르면 그 기업이 적자날 수가 있다. 중국 기업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환 리스크가 이제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놓고 보면 이 이번 달부터 보면 중국의 그 큰 기업들 중에서 이제 부도가 난다. 또 뭐 이자를 못 갚는다 이런 뉴스가 슬슬 나오죠. 이제 슬슬 나오죠. 네. 그래서 의미는 뭐냐 그러면 중국이 경기가 회복이 됐다고. 지금 아마 4, 4분기 같으면 6%대 성장을 할 겁니다. 그럼 네. 5만의 기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금융, 특히 이제 대출을 이게 더 이상 늘리지 않아요. 거기서 이제 이 신용 크런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 중국 경기가 아마 상반기에 두 자릿수 하반기에 5, 6%대 정상 해결을 하면 맴머지 않은 일이 금융 완화 중단이다. 그래서 캐시의 추가적인 공급을 그것을 아마 스톱시키면 한계 네. 기업들의 이제 도산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상화됐을 때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좀비 기업 정리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최근에 미국에서 보면 그 부실 기업들이 대거 퇴출하는 것처럼 이번에 중국도 아마 부실 기업을 이참에 정리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신용 크런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미중의 전쟁에 재점합니다. 말씀하신 이제 김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적어도 저는 6개월은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서로가 이제 뭐 크게 건드리지 않겠지만 네. 아마 바이든 정부도 새로운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네. 그 정책 리뷰하는데 적어도 100일이 걸려요. 네. 그렇게 보면 내년 4월 정도에서 5월 정도가 돼야 네. 본격적인 업무 파악 이후에 액션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내년 하반기에는 미중의 전쟁이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트럼프보다는 더 센 강도로 나오는 것이지 더 약하게 갈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뭐 강도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경로, 방향 이런 게 중요해 보이는데 트럼프 연간에는 미국의 무역 장벽을 세워서 중국 제조 상품에 대한 제품에 대한 허들을 높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안전 방위 이런 것들에 연결시켜서 중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제약 이 두 가지 갈래였다면 바이든이 트럼프의 정책을 온전히 다 계승할 이유는 없을 테니까 이 무역 장벽 관세 장벽은 상대적으로 좀 낮춰주고 대신 니네들이 확실히 열어라. 예, 중국 니네들은 왜 안 여냐 이런 분야가 사실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금융, 하나는 인터넷.
이렇게 나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통 산업을 기반으로 한 무역 전쟁으로 승부를 그렇죠. 걸었죠. 그런데 예. 그것의 이유는 간단한 것이 이게 트럼프의 지지 세력이 이게 농업 지역, 자동차, 예. 방산, 뭐 에너지 이 지역이거든요. 예. 철저하게 4년 동안 거의 이게 극대화를 했고 예. 이번 지금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이 실리콘밸리하고 월스트리트가 이게 돈을 댔어요. 그것도 거의 10억 불 가까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최근 2년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전략은 예.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무역전쟁으로 싸움 세게 붙었고 기술전쟁 시작하다 끝냈지만 네. 바이든은 정반대로 한다. 금융전쟁부터 시작하고 기술전쟁으로 목을 조른다. 그래서 이번 전쟁은 제가 볼 때는 금융이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모두의 말씀 올린 것은 이것은 뭐 투자라는 입장에서는 지금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리스크 관리가 더 우선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렸고 이제 기회라고 하면은 결국은 미국이 금융으로 목을 조르고 말씀하신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이걸 이제 빠트려칠 가능성이 높죠. 예. 전통 제조업에 대해서는 이게 풀어주고 별 효과도 없으니까. 그게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이 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제가 볼 때는 그 소위 말하는 테크도 지금 반도체를 제재하는 것이 중국을 발목 잡는데 아주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지만 네. 반도체 장비 재료 소재를 잡으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장비 반도체 회사 소재 회사들 이제 주가가 폭락해야 되는 그렇죠. 위험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같은 경우는 미국산 제품을 쓰라 바이 아메리카 전략을 썼지만 공약을 보면 거기다 뭐가 있냐면 해외에서 만들어 갖고 들어오면 10% 그 페널티 관세를 붙인다고 돼 있어요. 그게 누가 제일 최대 피해자냐면 이게 그대로 액션이 되면 애플입니다. 네. 그래서 애플이 뭐 실리콘밸리 어떻게 보면 리더인데 그걸 로비를 안 할 거냐 그렇게 놓고 보면 핸드폰 정도가 뭐 미국의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거라고 볼 수 없지 않냐 커머디티인데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 일상의 커머디티나 레거시 기술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풀어주고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통제를 하는데 레거시 기술을 풀어주는 대가로 말씀의 첫 번째 금융을 열어라. 두 번째 서비스 시장을 열어라. 네. 이 리퀘스트가 돌아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투자 찬스라면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좋은 것은 이 위안화가 절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저점 6.2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전 세계가 제로금리인 상태에서 네. 뭐 그리고 내년에 최근에 그 MSCI 아시아 헤드쿼터의 그 본부장이 인터뷰를 한 거 보면 2021년에 중국과 협의해서 빠른 시간에 MSCI 인덱스의 중국 웨이트를 지금 20%를 더 올리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럼 한국도 리스크가 있는 것이 결국은 이 MSCI의 차이나 인덱스의 비중이 높아지면 한국에서 무조건 빼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블루칩을 사서 우리가 뭐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가 있게 됐지만 이것이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이 저게 모진음 옆에 있다가 우리가 돌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 저 비중을 높여버리면 우리는 자동으로 줄여야 되는.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본으로 이게 매도의 타켓에 들어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도에 이제 중국 시장의 빛은 네. 한국 시장의 암으로 올 가능성도 있다. 그걸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다른 매체에서도 그 전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왜냐면 이제 중국 전문가이시면서도 또 현역 시절에는 삼성전자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첩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계속 바이코리아의 대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부분에 대해서 콕 집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MSCI의 비중 조절은 신흥국에 대한 내부에서의 비중 조절인데 그 전제는 선진국 시장으로 선진국 시장에서 신흥국 쪽으로의 자금의 이동이 전제된 상태에서 가능한 거 아닐까? 그러면 신흥국 쪽의 파이가 커지는 상황에서 다소간의 비중 조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한국 대표 주식, 한국 코스피의 암이 될 거냐, 어두운 면이 될 거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 그 MSCI 지수의 조정은 그건 머스트에 관한 규정이잖아요. 포션을 예를 들어서 14%에서 12%로 줄여야 되면 네. 그걸 코스닥에 있는 작은 주식, 중소형 주식 100개 줄이는 것보다도 이게 시총 제일 큰 놈 두 개를 예. 이거를 줄여버리는 것이 가장 쉽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수익률, 주가 상승률이 다른 이제 미국의, 중국의 이게 개별 종목의 주가 상승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예. 이게 높냐. 이렇게 놓고 보면 그것이 1등 하는 기업의 수익률 절대 높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소위 페이 트레이딩을 한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ETF를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만 네. 이것을 중국 ETF, 한국 ETF 이제 이런 개념으로 놓고 보면 네. 한국 ETF 비중은 줄이는 게 맞죠. 그런데 그랬을 때 뭐를 줄이는 게 맞냐고 그럴 때 이것이 그 글로벌 매니저들 입장에서 한국의 익스포저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네. 그 안에서 삼성전자 우리는 크지만 그것이 이제 머스트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비중 변화가 있을 때 맨 먼저 샥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리밸레이션은 해보겠죠. 이것이 저평가냐 고평가냐 하지만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이 비중이 달라지게 되면 그 샥은 그 피하기는 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 중국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 혹은 뭐 이미 조금 들어가셨던 분들의 고민을 제가 좀 들어보니 뭐 제 지인 A씨 같은 경우도 아 중국이 이제 반도체 포기한 것 같다. 느낌이. 중국은 반도체 쪽은 포기한 것 같고 이거를 전기차 쪽으로 왜냐면 반도체는 워낙 이제 미국이 하도 뭐 저 이런저런 제재도 하고 뭐 이러니까 반도체랑 5G 포기하고 전기차 쪽으로 가려는 것 같다. 전기차 쪽으로 가야 되겠다. A씨야? 뭐 자기야? 아유 A씨죠. A씨 누구? 욱? 그걸 지금 찾기는 좀 쉽지 않은데요. 하여튼 A씨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냥 가상의 인물이라고 하지요. 가상 같아. 뭐 A씨도 그렇게 생각하고 B씨도 C씨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네. 이제 중국을 자세히 놓고 보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거의 오리 같은 산업이다. 오리요? 그래서 오리가 물에 떠 있지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발 밑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이 발을 움직이죠. 보통 백조. 오리나 백조나 같은 계통이지 뭐. 그렇죠. 그래서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네. 첫 번째 뭐를 했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35% 택스를 21% 낮춰줘가지고 최근 4년 동안 이제 미국 기업들이 아주 꿀을 빨았죠. 꿀을 빨았군요. 그런데 중국의 경우는 지금 반도체 회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우리가 삼성이 5나노 정도를 하고 있고 네. 중국은 28나노를 이제 했다가 지금 14나노를 상용을 들어왔어요. 네. 근데 그러면 한 3단계에서 4단계 정도로 다 뒤졌죠. 그렇죠. 근데 네. 중국 정부가 두 달 전에 뭔 얘기를 했냐면 28나노를 할 수 있는 반도체 회사면 앞으로 10년 동안 법인세 25%를 면제해준다. 그래서 빵이 되는 거죠. 트럼프가 14% 낮춰줬는데 중국은 25%를 낮춰줍니다. 네. 그랬을 때 이게 반도체 굴기 포기한 거냐? 이거 전혀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그게 뭐 흑자가 나야지 법인세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28나노 하는 데가 흑자를 낼 수 있나요? 지금 중국의 상장 회사들, 반도체 회사들은 다 흑자가 납니다. 그런가요? 3분기에도 아마 그 증가율로 놓고 보면 네. 아마 한 40%에서 50% 순익 증가율. 그 지금 우리가 뭔가를 이제 오해하는 부분은 뭐냐면 네. 중국의 디램 메이커들 이제 디램이나 메모리를 하려고 하는 지금 삽뜨고 있는 회사들은 다 적자죠. 칭화유니 이런 거. 그렇죠. 아, 네. 칭화유니의 그 자회사. 예. 네. 근데 지금 중국에서 반도체를 하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납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게 5나노짜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28나노, 64나노 뭐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전자제품, 노트북, 핸드폰, 뭐 디지털 TV 이거 전 세계에서 60%에서 90%를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퀄리티는 5나노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품위 반도체가 필요치 않은 시장이 분명히 중국에 크게 존재하니까 그게 뭐 세상에 거의 60%에서 90%가 거기죠. 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이익을 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번 돈 자체를 미래를 위한 투자에다가 그대로 다 밀어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뭐 망했다 포기했다 이런 한국의 언론 기사 많은데 그 엉터리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국의 반도체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 굴기는 메모리 굴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중국이 이번에 미중의 이 경쟁으로 인해서 그 하는 반도체 굴기는 그 메모리 SI 반도체가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는 실리콘을 베이스로 한 반도체인데 이건 전 세계의 뭐 거의 90% 99%를 미국이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전략은 이 US tech free 미국 기술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반도체를 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반도체 우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는 실리콘 카바이드나 갈륨 나이트라이드 반도체 그러니까 2세대도 아니고 3세대 반도체를 이걸 국산화해서 미국을 뛰어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지막지한 돈을 넣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14차 5개년 계획에서 제3세대 반도체에 대한 이제 투자 계획. 그게 이제 내년 3월 달에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예 다른 반도체를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있는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 것은 하웨이라는 한 개 회사. 네. 핸드폰하고 통신장비 5G 들어가는 5나노급의 요걸 제재를 하는 것이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28나노, 60몇 나노, 90나노 이것은 이건 중국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루틴하게 가는 거죠. 가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메모리 부분은 우리가 그 큰 수혜를 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라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 굴기는 아직 삽도 안 떴어요. 공장도 제대로 다 안 지었다고요. 네. 근데 그걸 뭐 이게 좌초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조금 엉터리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근데 그것을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이 3세대 반도체의 생태계를 다 구축 다시 한다는 거예요. 장비 재료, 소재, 디바이스까지. 그래서 여기에다 돈을 엄청 집어넣는 것이 이게 중국의 반도체 굴기다. 그래서 앞으로 놓고 보면 중국은 그 디바이스보다는 그걸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장비 재료 소재 회사들이 이것이 디바이스보다는 월등히 더 네.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건 이제 정부가 돈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양산에 신경 쓰지 마라.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램프업을 한 40%는 해야 수율이 40% 나와야 이제 대량 생산을 거는데 그렇죠. 중국은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네. 제품만 생산해봐라. 그리고 이제 흑자를 내야 되냐 이게 아니라 흑자 필요 없고 기술만 확보해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가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도체 굴기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고 아니 그 반도체 그 실리콘 프리 반도체 만들려는 회사가 어떤 회사들입니까? 중국에도 네.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LED를 지금 하는 회사들이 조금 있어요. 그다음에 네네. 태양광을 하는 회사들이 네네. 좀 있는데 거기에 기판을 만드는 회사들이 전부 여기와 관련이 있어요. 최근에 아마 이제 그런 실리콘 만드는 회사 또는 그 태양광 소재 관련되는 회사들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게 바로 네. 3세대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물론 뭐 이제 뭐 그게 1, 2년 사이에 뭐. 되진 않겠죠. 한도가 바뀌거나 그렇지 않지 굉장히 긴 안목에서. 중국이 다크 타는 것은 5년이죠. 5년 안에 끝낸다. 5년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원자폭탄 만들듯이 반도체를 만들겠다. 이게 중국의 전략이에요. 중국은 뭐 1959년에 아무것도 없는 이제 상태에서 64년에 이제 핵무기를 탈락한 상황에서 실험을 성공을 해요. 네.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우리가 반도체 굴기를 무섭게 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미국이 제재하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뭐를 봐야 되냐면 전 세계 반도체 회사가 중국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지금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중국에 이 기술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실리콘밸리를 이제 IC 인더스트리,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인더스트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농담으로는 인디아 차이나 인더스트리라고 얘기를 해요. 인도 중국 사람들이 전체 엔지니어의 60, 70%를 그렇죠. 차지합니다. 네, 네, 네. 그중에서 절반의 인력이 중국 인력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애국심에 중국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도 예전에 뭐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의 이제 유명한 반도체에서 있던 분들이 한국의 대표 회사로 대거 이제 들어와서 우리 기술력 확 높인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이 체화된 엔지니어들이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거기에 네. 지금 중국이 어느 나라도 이제 상장하지 못하는 대규모 자금 지원 플러스 세제 지원. 이게 이제 같이 들어오고 더 이제 과감인 것은 전 세계에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의 최대 생산자, 최대 소비자가 지금 중국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 안에 캡티브 마켓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20년 또는 미국이 20년 갔던 그 네. 시간을
얘들이 그걸 절반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뭐 믿고 싶지도 않고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제가 네. 그냥 불가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로서는 가능성을 보고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거꾸로 계속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돼 이렇게 보는데 그건 제가 보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뭐 그 말씀을 다 들을 수는 없고 아마 올해는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선생님 모신 것 같은데 중국 투자를 시작하거나 중국 투자를 확대하려고 하는 분들이 지수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왜 다일루션이 있으니까 그러면 섹터로는 어디를 좀 집중해서 보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금년도에 이제 중국이 가는 큰 그림을 보면 네. 이게 지금 테슬라나 니오나 뭐 이런 것들을 가는 걸로 보면 그린이 1번이에요. 그린 친환경 미국하고 똑같이 예. 저게 이게 1번이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중국의 뭐 전통 산업에 대해서 거의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사이클 산업, 경기 순환 산업을 다시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1순위는 정부의 최우선 순위는 그린 인더스트리, 두 번째는 중국이 경기가 회복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여기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하는 산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동차고 가전입니다. 자동차 가전. 전통산업. 기차 하양이라든지 뭐 그런.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GDP 숫자 올리려면 토목하고 건축, 건설에 손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최근 2년 동안 중국에서 자동차, 가전, 부동산 관련되는 건 다 죽을 썼는데 이게 지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 사이클 산업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로 보면 지금 중국의 소비 산업을 얘기를 하는데 전통적 입고 먹고 마시는 소비 산업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 그 플랫폼 산업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이제 인터넷에 모바일에 가입자를 4억 명, 5억 명, 8억 명, 10억 명을 베이스로 한 회사들의 경우들은 제가 볼 때는 기대치 확 낮춰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알리바바의 엔트파이낸셜이 상장하다가 스톱을 시켰는데 그걸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심각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것인데 네. 중국이 소위 말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이 어떻게 보면 성장에 확실한 제동을 지금 걸었고 예. 거기에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이 들어올 것을 이제 가정을 했겠지만 반독점 범을 같이 걸어놨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그 지금 뭐 플랫폼 기업들 다 얘기를 하지만 끝에 가면 결국은 금융으로 귀결이 됩니다. 네. 금융산업으로. 그런데 금융산업에 있어서 중국이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을 하기 때문에 네. 이 금융산업 자체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치를 네. 확 떨어뜨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전통적인 컨슈머 산업들은 경기가 회복되면 뭐 술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지금까지 봤던 것 같은 그런 고수익은 아니지만 수익이 내지만 플랫폼 기업들의 이 평가는 좀 다시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그린 첫 번째, 두 번째 사이클 산업 그 두 번째. 그리고 이제 트레디셔널한 소비산업. 소비산업. 그거 정도로 봐야 되고 지금까지 봐왔던 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싶다. 전기차 괜찮을까요? 전기차가 지금 우리가 최고죠. 그런데 문제는 전기차가 네. 미국에 상장돼 있는 전기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전기차들은 중국의 전체 전기차의 지금 모델 회사가 96개인가 그래요. 그런데 네. 그중에서 9위, 12위, 15위 정도를 해요. 네. 그래서 마켓쇼로 보면 뭐 2%, 3%, 뭐 4% 겨우 할까 말까 하는 회사들인데 지금 중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 인더스트리의 핵심을 전기차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름 붙은 모든 중국 그 빅가이들이 다 들어왔어요. 자동차. 그렇죠. 네. 지리, 그리고 뭐 당연히. BYD.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왔던 것은 얼리 스테이지에 이게 이 아주 초기에 이제 경쟁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3,000대, 5,000대를 파는 거고 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초대형 기업들, 전세 기업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의 진검 승부는 아마 내년에 벌어진다. 네. 그래서 그것은 중국에서 마켓셔를 1등, 2등, 3등 하는 회사 이걸 봐야지 그 밑에 15등, 20등 하는 회사를 가는 건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사이즈 이펙트 때문에 탄성은 높을지 몰라도 네. 잠재적인 리스크가 커진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자금 문제예요. 그래서 차를 뭐 3,000대, 5,000대 겨우 파는데 그 생산 라인이 뭐 60만 네. 대는 돼야 뭐가 되는데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금을 펀딩을 하게 되면 EPS 달루션이 생기죠. 네. 근데 그것이 수익을 어떻게 보면 합리화할 수 있는 주가를 합리화할 수 있는 수익의 증가가 있으면 다행인데 투자를 많이 해버리면 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회사는 지금까지 봤던 중소형 전기차 회사들 보다가는 네. 빅가이 말씀하신 비아디라든지 이 빅가이들이 이제는 실력을 낼 때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빅가이들은 또 전통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가는 제가 볼 땐 전기차의 그 다운스트림 이제 배터리나 또 거기 안전장치나 또 전기장치나 네. 이런 회사들이 그래서 뭐 결국은 금광이 발견되면 누가 노다지를 기를지는 모르지만 청바지 장사들은 이제 돈을 벌죠. 리바이스가 더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도 전기차는 제가 볼 때 이제는 세트 메이커들보다는 네. 그 청바지 장사들을 보는 것이 그래요. 이게 훨씬 더 아마 투자도 매력도도 있고 안전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 투자 관련된 얼마 전에 제가 그냥 하나 좀 한 두 개 찍어주십시오라는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참았습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우리 전병서 소장님께 들어봤고요. 잠시 후 염승환 차장과 함께 시장 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병서 소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